네, 안녕하세요. 사건영입니다. 네, 오랜 락스톤 생활에서 조금 벗어나서 솔로로 에브리데이라는 노래로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게 될 것 같고요. 에브리데이라는 노래가 약간 어쿠스틱과 그 현의 어떤 그런 느낌이 강해서 이번에 만들어주신 대인 기타 어쿠스틱 소리가 너무 잘 어울려서요. 방송 활동뿐만 아니라 공연장이나 콘서트장에서도 아마 정말 제 넘버원 기타가 될 것 같습니다. 아, 저는 그 어떻게 보면 대인 기타의 그 신봉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네. 그 모르겠어요. 제 가슴속에 남아있는 애국심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꼭 굳이 외국 기타라고 해서 꼭 좋은 기타라는 편견을 깨준 기타였고 대인 기타가 그리고 그 동양인과 서양인의 그 손가락 길이 차이나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조건이 틀린 거를 어떤 그 대인 기타는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배려해준 그런 넥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동양 사람들이 치기 편안한 어떤 줄 간격?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 참 잘 만들어 오는 기타 같습니다. 통의 울림이나 지판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? 그 쫀쫀 달라붙는 그 손맛?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나온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 어쿠스틱 기타 계보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제가 기대한 만큼 충분히 만족시킨 결과를 얻어낸 기타이기 때문에 전 아마 제가 어쿠스틱을 치는 어떤 공연이 있다면 반드시 이 대인 기타와 함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대인 기타 최고!